오늘은 로즈라인 바브의 현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로즈라인 바브는 최근 많은 커뮤니티와 애니몰로 쇼핑몰에서 구매한 분들에게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형 부분인데요. 최근 몇 년간 수입되는 로즈라인 바브들에서 허리핌, 살파임 등의 기형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로즈라인 바브는 인도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1997년 세계 관상어 전시회인 아쿠아라마에서 신종 부문 3위를 수상한 이후 2008년까지 인도에서 수출된 전체 관상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관상어 시장을 위한 약 10년에 가까운 채집과 착취로 멸종 위기종이 된 것이죠. 최근 들어서도 인도 내에서도 로즈라인 바브를 보호하기 위해 낚시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공 번식이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 등의 열대어 농장에 새로운 개체들이 유입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 개체의 특정 유전으로 인한 유어 개체의 허리힘 등의 증상이 대물림되어 발생되는 것인데요. 새로운 개체들이 유입되면 그런 부분이 상쇄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나아질리 만무합니다. 저희도 최근 수입한 500마리 중 400마리 가까이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도 무기한 로즈라인 바브는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로즈라인 바브가 왜 이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지, 그리고 애니몰로 쇼핑몰에서는 갑자기 왜 판매하지 않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애니몰로 열대어 백과사전 로즈라인 바브 번외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